궁금한 것들이 꽤 많으실 텐데 중국 담당 전문 연구위원 한 분을 모셨어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특히 미국과의 갈등을, 미국의 속셈을 중국은 또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도대체 중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회사가 왜 여기서 저기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건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해서 미래에셋 한정숙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프로TV 시청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중국 전략을 담당하신다고요? 네, 중국 투자 전략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네. 주식시장 쪽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 네. 어떤 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조금 전에 그 장희성 선임께서도 얼핏 말씀을 해주고 가셨던 미국이 중국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괴롭히는 건데 미국의 속셈이 뭐냐? 중국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장희성 선임께서 추측하시듯이 대선 전에 이런저런 이벤트로 하는 거냐? 미국 국민들이 그런 액션을 원하니까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사실 이제 중국도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조금 네. 더 이런 부분들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보자라는 측면들이 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해서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언론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때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오바마 정권 시절 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정책들을 했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피보트 아시아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아시아를 이제 다 잡아야 이제 중국도 잡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캐치해 오고 있는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만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SMIC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MIC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언론에서 나온 얘기이지 실제로 이제 국방부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들 31개의 기업들을 현재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한번 포함을 했었고요. 제재 리스트로? 네, 제재 예. 리스트로 이제 인민군에 대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리스트를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 SMIC도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원래는 없었고 화웨이라든지 에빅이라든지 이런 항공 군수 업체들이 많이 네.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게 6월에 한번 있었고 8월에 한번 있으면서 지금 현재 31개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SMIC를 포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군요. 네네. 그런데 뭐 사실 미국 상무부에서 더 블랙리스트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3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화웨이 제재를 좀 겪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큰 폭락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은 중국인들 마음에도 안 들고 우리 일자리도 가져가고 좀 맨날 뺏기기만 하고 매너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상대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인들도 미국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긴 할 텐데 어때요? 서로 싫어해요? 아니면 중국인들은 그래 미국이 우리 미워할 만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뭐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개인들이 이제 선호를 하거나 싫어하든 간에 어쨌든 정부는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네.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그리고 투자 심리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산층 이상의 이런 클래스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선호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언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애국자로 때문에 애국자로 되어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상반된 그런 심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사실 개인들의 어떤 성향보다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저희가 좀 더 포커싱을 이렇게 맞춰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요즘 중국의 정책은 그럼 어떤 방향성과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주로 이제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재정 정책 쪽 말씀을 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정책에다가 최근에 이제 금융 시장 정책까지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제 플러스 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도 주요 국 중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하나씩 들여다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을 말씀드릴 텐데 통화 정책은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기준금리 몇 퍼센트예요라고 물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사실 중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이제 다른 국가들처럼 기준금리라고 하기보다는 LPR이라고 해서 LPR이라고 해서 예. 이제 매월 20일마다 이런 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한 3-4% 정도 내외에서 이 밴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얼마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그것들은 이제 매월 나오는 수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LPR이 중국의 기준금리입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2월과 4월에 한 차례씩 인하를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치면 기준금리가 인하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4월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내릴 때마다 0.25씩 내려요 이 친구들도? 0.5씩 내릴 때도 있고요. 1%에서 2%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형 은행이냐 중소형 은행이냐에 따라서도 하락폭들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몇 프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밴드로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은행들이 적용하는 대출 금리예요, 이 LPR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예금 금리도 움직이고 대출 금리도 움직이고. 네네. 근데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지준율도 네 차례를 인하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통화 정책상으로는 조금은 상반기보다는 예.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LPR 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내리지 않는 상황이고 지준율도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논리들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적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상반기만큼의 통화 완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이거에 대한 부담은 더 있어요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성장주들은 이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시중 금리가 네. 상승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하는 반면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스탠스와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또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기성 자금으로 풀린 유동성들이 많이 유입되는 현상을 정부가 경계한다라는 코멘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에서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심지어 그런 판단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뭐 올린다기보다는 동결만 하더라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긴축적인 스탠스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은 그런 네. 기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정책 쪽 말씀을 드릴 텐데 재정 정책은 이제 뭐 상반기에 이제 중국이 5월 달에 전국 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항상 3월에 하는데 코로나19로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늦었죠. 지금 현재 이제 5월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월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재정 정책 쪽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봤었던 것이 이제 특수목적 채권이었었거든요. 네. 지방 정부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예산을 정해주고요. 그게 약 한 3.7조 위안 정도였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발행을 다 해라라는 부분들인데 상반기 때 이미 60%가 발행이 됐고 나머지 40%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거를 이제 10월까지는 다 발행을 완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이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 정책 쪽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이제 산업 정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미중 간 무역 갈등도 있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신 경제 체제로 이제 경제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시클컬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구 경제 체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신 경제 체제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게 7대 신인프라 산업이고요. 7대 신인프라 산업에는 이제 신경제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5G 네트워크 라든지 데이터 센터, 예. AI, 그다음에 산업 인터넷, 특고압 설비, 뭐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도시 철도 이런 7개의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2025년까지 10조 위안의 규모를 투입을 해서 네.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뉴딜 펀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고압 장비는 조금 생소한데 다른 건 우리랑 비슷한 것 네, 같고. 네. 그런 철탑 이제 전기탑 같은 거 송전시설 좀 네, 강화하는 송전시설, 네, 네. 그런 쪽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원래 과거에 이제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인프라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농촌 진흥과 그리고 토지 비축을 위해서 1대1대1의 비율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 비축하지 말고 그걸 다 인프라에 사용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앞서서 이제 커창반의 SMIC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주셨어요. 중국의 이 커창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상장을 시키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고요. 어디에? 상해 거래소에 이제 예. 개설이 됐고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스타 50 인덱스라고 해서 커창반 50 성분지수 대표적으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금액이 상위 50개인 기업들을 조합을 해서 인덱스화를 시킨 게 이제 스타 50 인덱스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육성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앞서서도 이제 S&P에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뭐 대거 펀드들이 사서 유동성 네.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주게 되면 ETF나 이런 것들이 런칭을 하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유동성 공급 효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SMIC 같은 경우에도 커창반에 상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금 조달 여력들이 더 생기다 보니까 네. R&D 투자 더 하겠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신경제 체제로 이제 도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생산 함수를 볼 때 아무래도 이제 기술 플러스 이제 자본과 노동이 합쳐진 네. 그런 생산 함수를 보실 수 있는데 중국은 이미 자본과 노동은 충분한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기술의 성장력이 안 나오는 이제 국면에 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뭐 자본 시장을 통해서 직접 금융을 더 여력들을 열어준다든지 예. 혹은 이런 재정 투입을 통해서 더욱더 육성해가는 그런 단계로 지금 밟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요즘 고민은 뭐예요? 원래 대대로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지만 뭐 1,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아니면 예전에 너무 많은 생산 시설을 갖춰놔서 공급 과잉이 돼서 큰일이야. 뭐 그런 거 있죠. 꾸준히 일자리 필요한데 저거 만만치 않아서 큰일이야. 뭐 이런 걱정. 거기에다 이제 미국이 요즘 시비 거는 게 더 화두가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거는 변함없어요? 아니면 요즘 중국 정부는 뭐가 제일 신경 쓰여요?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부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 섀도우뱅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성장률 2013년도에 거의 이미 4%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국가들 옆에 뭐 한국도 그렇고 이제 주변 국가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다가 다들 한 차례씩 금융위기들을 맞았었거든요. 예. 중국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측면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 피해갈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좀 스무딩하게 이제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체제를 과거에 그렇게 과잉 생산이라든지 과잉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들보다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해서 이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네. 그쪽에 있는 인력 설비 장비 자본을 자꾸 신산업으로 네. 옮기는 중이다. 네.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본을 앞서서 말씀드린 뭐 특수목적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만기 도래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나 이제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2, 3년 뒤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코셔스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거요? 네. 아무래도 발행된 채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만기분을 보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2023년 이후서부터는 좀 만기 도래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 3년 뒤에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같으면 차환 발행해서 또 메꾸든가 네, 아니면 네. 뭐 여유가 있으면 갚든가 할 텐데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차환 발행이라든지 롤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어쨌든 전반적인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나와야 되고 특히나 중국 경제가 이제 플러스 성장이 나와줘야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크게 고민점은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 압력 속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갑자기 좀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늘?
항상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중국 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의 이제 뭐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네, 네. 게 가장 큰 중국의 어떤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용 시장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거는 투자와 이런 2차 산업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성장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실업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중국에 대한 데이터는 특히나 머릿수로 이제 하는 데이터들은 신뢰도가 많이 낮기는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체감을 했을 때 이런 쪽에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들이 덜 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몇 년째 계속해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구조조정을 예. 많이 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었는데 이때 어떤 기업들이 나타났냐. 최근에 신성장 산업 분야를 보니까 지금 GDP 성장률 1분기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성장한 산업이 바로 정보통신업 같은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을 더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에 이제 알리바바라는 기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탐방도 다녀왔던 소프트 업체 기업들이 있어요. 뭐 용묘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고용 창출을 거의 몇천 명씩 하겠다라는 뭐 하는 회사인데 사람이 그렇게 필요해요?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됐고 알리바바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는 기업인데 알리바바도 최근에 이제 고용 창출을 더 하겠다라는 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의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고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하나 남는데 하나는 중국의 고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대대로. 사실은 고성장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감당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고성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잘하면 플러스 날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 한 6% 성장을 하다가 그러면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성장률. 또 하나는 신산업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혹은 플랫폼 업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산업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필요한 거를 뭔가 효율적으로 조직화해서 딱 그 플랫폼 안에서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이라서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게 될 텐데 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뭐 싶어서요. 일단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일자리 창출과 네, 경제 성장률 부족하면 네. 일자리 괜찮나? 이제 이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일자리의 축소가 약이 있겠죠. 되는 걸로 예.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분기 때 마이너스 6.8% 성장률 기록을 했었고 2분기 때는 그래도 플러스 3.2%가 나왔는데 예. 작년에 6%대 성장했던 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부족한 성장률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세부 산업별로 보게 되면 이제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전체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보통신업은 1분기 때 플러스 13%를 기록을 했고요. 네. 2분기 때는 더 높게 이제 15% 정도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산업이 다운사이징 가운데 이쪽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이쪽에 힘을 더 실어줘야 더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둔화에 있어서는 고용 문제는 계속해서 중국이 안고 가야 할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탈피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 분야를 지금 현재는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굳이 고민할 이유까지는 없고 그거에 알아서 이제 그쪽의 지도자들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질문을 굳이 드린 이유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괜찮다고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인 고용을 감당할 만한 성장이 안 나오면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곧 닥친 미래에 좀 더 강한 부양책을 쓸 거냐 고용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 정도 속도 조절은 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정책이 달라지고 달라지면 또 거기에 따른 투자의 방향이나 또 분야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이렇게 안 나오면 중국 정부는 속 좀 타겠는데 그러면 이 정도보다 더 강한 정책을 내놓겠는데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다른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일까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주식시장 측면에서 그런 정책들을 다시 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 증시가 아까 하락했었던 요인 중에 이미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금리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이라든지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희도 조금 이제는 이미 은행이 왜냐하면 다른 국가 대비해서 통화 정책을 워낙에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투기 자본들이 흡수되는 그런 시장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드리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는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더 걱정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좀 경계를 하는 스탠스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스탠스라면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의 둔화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쪽이네요.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런 뉘앙스라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꼭 통화 정책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고용 창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정책도 말씀해 주셨고 재정 정책은 설명해 주셨고 대강 그런 분위기군요. 중국 정부는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들 그리고 어떤 답을 좀 주십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AH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라서 AAH 스프레드? 네, 동일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A주와 H주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 127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A주가 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SMIC 같은 경우가 본토가 더 이제 높은 가격에 본토가 A주예요? 네, H주는 H는 홍콩의 홍콩, H주로 외국인들 사고 팔고 하는. 네. 그런데 이 AAH 스프레드에 대해서 왜 동일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니? 아까 대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적정 주가 산출을 하는 함수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요구 수익률을 배당 성장률에서 뺀 거를 전체 배당 액으로 나눈 걸 적정 주가라고 보는데 여기서 동일한 종목은 뭐 배당도 동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구 수익률. 다시 말해서 이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무위험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제 본토 같은 경우에랑 이제 홍콩의 경우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 시장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그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이제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같이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는 시점 과거의 AAH 스프레드의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발 재정위기 때 더 벌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같이 글로벌 위기 상황이 더 커지게 되면 홍콩의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니까 적정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홍콩과 이제 본토 간의 아비트레이지가 지금 현재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차가 계속 유지되겠죠? 이 괴리가 쉽게 지금 당장에는 좁혀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네요. 중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미래세 때의 한정숙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